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제목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배운 to 부정사의 진실. 요즘 제가 진실이란 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뭔가를 새롭게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뭔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진실이란 단어가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너무 어려워. 투부정사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에 명사중용법, 형사중용법, 부사중용법 머리가 왔다 갔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어를 읽는데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얘기해 줘요? 나는 부사중용법이에요? 형사중용법이에요? 명사중용법이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1초 만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말을 늘릴 수 있는 그 방법 오늘 갑니다. 예,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A group of workers has set fire to a barricade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그죠? 여러분, 저 뒤에서부터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한 바리케이트에다가 한 그룹의, 그죠?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불을 붙였다. 해석 될 수 있겠죠. 번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영어, 그것이 바로 에어리 잉글리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을 때 당연히 쓸 수 있겠지요. 주어가 뭡니까? A group,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of,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workers, 노동자들이에요. 자, has set, 그죠? set하고 좀 틀리죠? set은 놓는 거예요. has set은 뭡니까? 그런 적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놓았다는 거 이미 놓았어요. 그죠? 뭐를 이미 붙였어요. 무엇을요? fire, 불을요. 그런데 그 불길이 나아가서 to 붙은 대상이 바로 a barricade, 그죠? barricade예요. 그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to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하지 마시고 문장 끝나고 그냥요 이렇게 뭔가면 to라는 말을 툭 쓰실 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말을 더 하겠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냥 이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앞에 나온 말에서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말해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심플합니다. 말 끝났어요.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protest, 데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뭡니까? against, 바로 맞서는 대상이 바로 the government's decision 이에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노동자들에게 바로 이게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라고 하지 마시고 뭡니까? 앞으로 갑니다. 데모를 하는데 프로테스트, 항의를 하는데 against, 바로 맞서는 그 대상이 바로 the government's decision. 여기 나오는 전치사들 또한도 뒤집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의 핵심은 요 to를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시작. A group of workers, 그죠? has set fire to a barricade. 나아갑니다. to 하고자 하는 바는 protest, 항의하는 거예요. 그죠? against, 맞서는 대상은 the government's decision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긴 문장들이 새롭게 마음에 훅 들어오죠.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시고 리스닝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만들게 되었을 때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A group of workers has set fire to barricade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제가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A group of workers has set fire to a barricade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빨라도 머릿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 귀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갈 때 이 문장이 이해되실 겁니다. 만들 줄 알 때 이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to 부정사가 쉽게 어떻습니까? 나아가는 방향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Cross, people, deliver, boxes, a river. 어때요? 재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 그림을, 이 장면을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 박스 옮기기 위해서 막 이 강을 건너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국말 복잡합니다. 그림으로 가면 심플합니다.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 기억하십시오. 자, 주인공 나옵니다. People.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동작이죠. 뭡니까? Cross.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로지릅니다. 무엇을요? A river. 그럴 때 그냥 말이 이어지는 게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Deliver. 배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요? Box이죠. 상자들이죠. 상자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강을 가로질러 사람들이 간다. 절대 아닙니다.
될지 모릅니다. 해석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어로 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아가는 Arrow English의 그 원칙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To 부정사 사용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People, 사람들이 뭡니까? Cross, 건너갑니다. A river, 강을요.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deliver, 전달하는 거예요. 그저 배달하는 거에 뭐를요? Box이죠, 상자들을요. 꽉 들어맞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그림과 함께 쫙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동영상을 만들어내신다면 그것이 바로 정점에 있는 원어민 방식의 말하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 영상과 함께 또 만들어보는 과정, 무엇보다도 투 부정사를 함께 바로잡아봐서 진실을 찾아내서 감사합니다. 에어로 잉글시 최재봉이었습니다.